name is Renee. I said I got a whole lot to say, so may I walk you to the subway? She said if you want, so yo, we started talking. I brought two francs and two drinks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이미포유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요즘 레트로한 감성으로 사진 찍는 거에 푹 빠져 있는데요,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. 저 90년대 메이크업을 했거든요. 따다! 자체육가음. 제가 90년대 메이크업을 좀 요즘 젊은이들 감성으로 좀 재해석을 해서 메이크업을 힙하게 해봤는데요. 이대로 제가 여러분께 보정법이랑 레트로하게 사진 찍는 꿀팁을 전달하려고 해요. 전도하려 해요?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하세요. 자, 먼저 제 소중한 보물창고 앨범에 들어가 줄게요. 엊그제 스냅샷 찍으면서 엄청나게 찍어놓은 제 치명적인 셀카들이 많이 보이네요. 이렇게 조명으로 테러당한 사진도 보이네요. 아무튼 열심히 찍은 사진들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사진을 하나 골라줄게요. 정말 노력 많이 한 게 눈에 보이네요. 지금도 온몸에 관절이 다 쑤셔요. 이 사진 괜찮네요. 이 사진으로 해줄게요. 먼저 첫 번째로 저기 보이는 스타일을 눌러주세요. 요렇게 보시면 여기 필터들이 꽤 많은데 요 필름이랑 필름2가 보이실 거예요. 필터 강도도 필름1이나 2나 다 마찬가지로 조절 가능한데요. 원하시는 강도로 조절 가능하고요. 요렇게 바를 조정해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. 필름1은 요런 느낌이고요. 필름2는 요런 느낌인데요. 저는 오늘 필름2를 씌워줄게요. 요렇게 바를 조정하면서 원하는 필터 강도로 딱 맞춰줄게요.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제 스노우를 사용해 줄 건데요. 여기 아까 저장한 사진을 이제 자잘자잘하게 보정해 줄 거예요. 여기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에 있는 자동 뷰티를 먼저 해줄게요. 요 자동 뷰티에서 원하는 대로 얼굴형을 막 조물조물 해줍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이 뒤트임 기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것도 해주고 코 크기도 살짝 줄여주면 전체적인 스케치는 마무리가 되었어요. 이렇게 다 해줬으면 여기 있는 터치 보정 기능도 해줄 거예요. 터치바 크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원하는 크기로 조절하셔서 막 몸통도 주물주물하고 발도 주물주물해주고 얼굴도 막 아주 구석구석 얼굴의 세포들까지도 조절해줍니다. 얼굴의 1부터 10까지 자잘하게 다듬어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. 이제 터치 보정은 접어두고 조정 들어갑니다. 색감 중요하잖아요. 첫 번째로 밝기를 조절해 줄게요. 오늘은 빛을 엄청 먹은 것 마냥 아주 살짝 올려줄게요. 그리고 대비는 확 내려가면 빈티지한 느낌이 살거든요. 살짝 내려주고 채도를 아주 조금 올려줄게요. 그리고 하이라이트 중요합니다. 아주 살짝 올려주고 그림자는 내려가는 것보단 살짝 올려주는 게 빈티지한 것 같아서 올려줄게요. 그리고 그레인 엄청 중요해요, 여러분. 노이즈를 그냥 아낌없이 넣어줍니다. 그레인이 들어가야지 빈티지예요. 그리고 저는 배경을 항상 어둡게 좀 해줘요. 분위기 살거든요. 이렇게 해주면 완성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온도를 내리는 걸 깜빡했어요. 살짝 내려줄게요. 그리고 이렇게 색감 조정도 끝인데요. 마지막으로 립 색깔이 사진에서 좀 빠져버린 것 같아가지고 메이크업 기능에 들어가서 립 컬러를 좀 넣으려 하는데 요 컬러 BR2 컬러를 살짝 넣어줄게요.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. 너무 힘들었어요, 여러분. 아무튼 이렇게 저장을 하고 보면 요런 느낌이에요. 진짜 장난 아니죠? 비포랑 비교해보신다면 느낌이 확 다른 걸 한눈에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. 아무튼 이렇게 제 보정법은 이 사진과 끝이 났어요. 아쉽지만 이렇게 안녕.